동화 속 세계가 펼쳐진다. 사랑과 우정이 가득한 공간, 씰 온라인. 오늘은 직업 없이 씰 온라인 속을 누비는 백수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백수는 다 모여라. 백수 탈출 비법 대공개. 어느 온라인 게임에서도 절대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직업 아닌 직업 백수. 초보라면 누구나 거쳐가야 할 필수 관문 백수. 힘들고 어려운 백수 시기를 잘 넘긴다면 창창한 앞날이 기다린다는 것이 백수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레벨 10을 목표로 오늘도 후단히 노력 중인 백수들만을 위한 완벽 가이드 백수 탈출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비법 공개. 먼저 마을의 생리를 잘 이해해야 한다. 처음 게임에 접속하면 무사가 전직하는 라인 마을, 기사, 마법사, 성직자가 전직하는 엘린 마을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일단 슈일츠 대륙 북동쪽에 위치한 라인 마을을 기준으로 설명해드릴게요. 자체적으로 오랫동안 민병대가 조직돼 비교적 치안이 안전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 백수들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여느 마을과 마찬가지로 라인 마을에도 각종 무기와 아이템 상점, 대장간, 은행 등 생필품과 관련된 상점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퀘스트를 얻을 수 있는 민병대 건물과 전직 후 스킬을 배울 수 있는 수련의 탑 또한 백수들에겐 매우 중요한 곳이죠. 그 외에 게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방과 다른 유저들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술집의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편리하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백수 탈출 그 두 번째 비법은 레벨별 기본 스킬 습득하기. 백수가 돼 처음 배워야 할 기술은 당연 백수 기술의 진수인 잠자기 스킬입니다. 수련의 탑 앞에 사는 거지 할아버지에게 찾아가 신문지를 덮고자는 기술을 배우세요. 산이든 들판이든 어디에서든 체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잠자기 스킬을 습득한 2레벨의 백수는 또 다른 어빌리티 스킬인 거래를 배우게 되면서 공정상거래의 개념을 익힐 수 있고요. 유일한 백수의 패시브 스킬인 마샬 콤보를 통해 공격력도 보완하면서 사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채팅방 개설하기, 낚시 시스템, 좌판 시스템 등을 통해 서서히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죠. 세 번째 비법은 자신의 레벨에 맞는 몬스터 사냥하기. 백수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몬스터들의 행렬이 버겁다는 백수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레벨 10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은 퀘스트를 수행하거나 몬스터들과의 전면전뿐이라고요. 먼저 피해갈 수 없는 몬스터들과의 전투. 이제부터 백수들을 위협하는 몬스터, 그들의 얼굴을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수입니다. 그 전에 몬스터들의 서식지를 알아둬야겠죠? 넓은 평야 지역인 글라시스 상류와 산맥을 낀 계곡 지역 트레비아 계곡, 라인 마을 서쪽에 위치한 메미르강 상류 지역 등에서 살고 있죠. 자, 이제 그들을 하나씩 만나볼까요? 사실 씰 온라인의 몬스터들은 귀여운 외모, 앙증맞은 행동으로 백수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매우 전략적인 놈들이죠. 처음 대면하게 되는 몬스터는 바로 귀여움의 결정체 히야와 코미. 슈일츠 대륙 내 모든 몬스터 중에 가장 약하지만 초보 백수에게는 아주 힘겨운 상대죠. 또한 백수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몬스터 5레벨의 버섯돌이나 큐, 6레벨의 무무, 화가 나면 끔찍하게 변하는 토끼 몬스터, 8레벨의 꾀돌이, 그리고 10레벨의 이게 무무 대왕 등을 통해 각종 아이템과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공격력이 약한 백수들에게 무턱대고 공격을 지시할 순 없다고요. 씰 온라인만의 독특한 시스템은 바로 색깔 변화를 통해 안전하게 사냥할 수 있다는 점. 몬스터 이름의 색이 자신의 레벨보다 낮으면 푸른색, 비슷하면 회색, 더 강하면 빨간색으로 변하죠. 네 번째 백수 탈출 비법은 퀘스트 수행하기입니다. 재미난 퀘스트들로 가득 찬 씰 온라인. 백수 여러분들이 즐길 만한 퀘스트도 참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퀘스트는 레벨 20 이하의 유저들을 위한 플로라 할머니 퀘스트입니다. 라인 마을에 사는 플로라 할머니에게 말을 걸면 동화책을 빌려달라고 하는데요. 마을 중앙에서 9시 방향에 서 있는 NPC인 칸트에게 찾아가면 할머니가 원하는 책 목록이 나오죠. 이 책들을 도서관에서 한 권씩 빌려 플로라 할머니께 가져다 주면 됩니다. 한 번 성공할 때마다 경험치 50과 13개, 명성 20을 보상해 주는데요. 책이 총 5권이므로 5번만 완수하면 초반에 충분한 경험치와 명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퀘스트인 자이드 마을에 놓여있는 수레에 과자를 주기나 엘린 마을 에나에게 요리책을 빌려다 주는 퀘스트를 통해 경험치와 명성을 높일 수 있죠.
끝으로 몬스터 사냥과 퀘스트 해결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백수 탈출학의 비법이 있는데요. 바로 공격력을 높여주는 아이템 착용학입니다. 레벨 3에 도달하면 바보 너클이라는 빨간 권투 장갑을, 레벨 5가 되면 안방 마님 깃털을, 레벨 7이 되면 갈고리가 달린 영웅의 백급을 상점에서 구입하세요. 이를 착용하면 타격치가 올라가 몬스터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잡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오늘 가르쳐드린 다양한 백수 탈출의 비법을 통해 열심히 게임을 하셨다면 어느덧 여러분은 전직이 가능한 레벨 10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레벨만 달성했다고 끝이 아니죠. 이제 백수 탈출을 위한 마지막 관문, 전직 퀘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수들이 선택 가능한 직업은 총 4가지로 기사와 무사, 마법사와 성직자가 있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의 퀘스트를 수행해야만 진정한 직업을 얻을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캐릭터별로 하나씩 전직 퀘스트를 풀어볼까요? 먼저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고픈 무사 전직 퀘스트입니다. 우선 라임 마을의 민병대 커트에게 말을 거세요. 커트가 라임 무투장에 출입할 수 있는 수험증을 건네주면 이걸 가지고 무투장으로 들어가서 골렘을 처치하세요. 골렘의 귀를 무투장 앞 가일에게 보여주면 바로 전직할 수 있게 된답니다. 다음은 기사 전직 퀘스트. 기사 전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하워드 사과문 퀘스트. 엘린 마을 기사단에 있는 하워드에게 말을 걸면 술집에 있는 검은머리 기사에게 물을 끼얹고 오라고 하면서 양동이를 줍니다. 검은머리 기사를 찾아가 물을 끼얹고 다시 하워드에게 가서 결투를 신청해 그를 처치하세요. 그가 건네준 사과문을 들고 다시 검은머리 기사를 찾아가면 기사 추천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기사의 달걀 퀘스트인데요. 예인 마을의 기사단 노기사에게 기사가 되고 싶다고 말을 걸면 배가 고프다고 하죠. 이때 달걀 두 개를 가지고 가서 다시 말을 거세요. 출출하다고 하면 달걀 하나를 주고 다시 말을 걸어 추천장을 써달라고 하면서 남은 달걀을 마저 건네주면 추천장을 써줍니다. 이에 비해 마법사의 전직 퀘스트는 꽤 간단한데요. 엘린 마을의 마법사 회합소에 사는 마누엘에게 찾아가 마법사가 되고 싶다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성직자 전직 퀘스트. 엘린 마을 성당에 사는 가이오스 사제에게 말을 걸면 성직자 추천장을 주는데 이걸 가지고 성당 옆에 서 있는 마운틴에게 가면 전직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퀘스트를 통해 원하는 직업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에겐 이제 백수가 아닌 당당한 직업네임이 따라붙게 됩니다. 새로운 직업의 세계로 들어선 백수들, 아니 초보 직업군. 이제 백수에서 벗어나 새로운 스킬 습득과 다양한 아이템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캐릭터별 다양한 스킬과 각종 아이템의 현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다음 주를 꼭 기대해주세요.